안녕하세요. 사신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그란티뷰의 근현자입니다. 캠핑 코펠 그리고 캠핑 그릇 고민하고 계신다면 벨락 이두 가지 제품으로 그 고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이 캠핑 코펠하고 그릇을 바꾸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코베에서 나온 6인용, 7인용짜리 세라믹 코팅된 코펠을 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그냥 인터넷에서 좀 싼 그냥 접시, 코팅된 접시와 그릇을 사용했었습니다. 뭐 캠핑가서 뭐 잘 쓰면 되지 생각해서 뭐 대충 쓰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썼는데 사실상 외부 환경에서 많이 좀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집과 다른. 그런 상황에서 쓰다 보니 많이 벗겨지고 코팅이 벗겨진 곳에서 녹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캠핑장에서 깨끗이 씻는다 하지만 이건 그래도 아이랑 같이 쓰는 식기인데 소독도 한번 제대로 할수 없는 그릇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쓰면서 많이 찝찝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쓰면서 이제 벗겨진 부분에서 녹이 쓰고 한번 보면서 아, 이거를 계속 쓰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캠핑하는 건데 돈 몇 푼 아끼자고 가족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 스테인레스로 된 제품을 찾다가 바로 이 벨락 메이드 인 코리아 벨락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다가 느낀 건 이제 얻은 조언은 일단 통 3종에 대한 코펠을 사라는 거였고 스테인레스도 뭐 304, 403이 된 녹이 스테인레스에서 녹이 아예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녹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안 쓰는 그런 제품들을 사라 했고 그 제품군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사라. 어차피 생산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브랜드 값에 따라서 다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조합, 저런 조합 많이 찾고 모양 찾다 보니까 저한테는 벨락이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캠핑 포켓인가? 캠핑 드림인가? 뭐 코펠 드림인가? 뭐 코펠 포켓인가라는 뭐 특별한 다른 제품이 있는 걸 봤어요. 이한 개의 코펠 안에 그릇까지 총 33종이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그건 3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커버가 안될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벨락에서 나온 콤비 S9 제품과 그리고 벨락에서 나온 접시 그릇 세트 10P짜리를 두 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18P도 있는데 우리 가족은 3인 가족이니까 3인 가족이 맞춰서 구입을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거의 2인용 기준이고요. 이것도 안에 드린 게 2인용 기준이에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합치면 거의 4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락 S9, 콤비 S9인데요. 열면, 네. 검은색으로 코팅된 스테인 통 3중, 바로 후라이팬이 나오고요. 후라이팬은 이 가방의 뒤쪽 편에 손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손잡이는 여기 돌려서 끼우는 형태 되는데요. 넣어서 돌리고 구멍을 잘 맞춰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견고한 형태의 후라이팬이 이렇게 한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냄비 뚜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냄비 뚜껑이 두 개란 것은 냄비가 두 개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릇은 안에 보시면 밥그릇 두 개, 국그릇 두 개, 이렇게 나오고요. 냄비는 이렇게 작은 냄비, 이게 20cm, 안에 20cm고, 여기 한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냄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설명서 그리고 가방이 포함된 조합인데요. 요렇게 바로 이게 S9 제품입니다. 솔직히 크게 이 정도면 한 3인 기준 했을 때 충분히
뭐 국끓이고 뭐 하기에는 충분한 양이고, 여기는 라면 용량이 1.5리터고요. 이거는 물이 3리터까지 들어가니까 거의 두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5리터면 라면 2개 정도는 충분히 끓일 것 같아요. 라면이 2개는 딱 맞을 것 같고, 이건 라면 3~4개, 4개까지도 끓일 수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캠핑장 가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스텐으로 되어 있고 통삼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열 전도가 오랫동안 되고, 여기 또 밑면을 이렇게 맥잘돼 있네. 오, 벨라.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데스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스테인리스 제품을 이제 쓰기 전에는 이거 연마제 제거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마제 제거는 우리 사모님께서 하실 거고, 저는 이렇게 사기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쓰면은 이제 캠핑장에 돌아오면 이거 그대로 이제 식기세척기 넣어서 식기세척기로 확 소독을 할 겁니다. 뭐 캠핑장이 잘 씻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와서 식기세척기로 소독을 하면 이거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2인용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밖으로 2개, 국으로 2개인데, 근데 저희는 3인 가족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10피짜리를 샀습니다. 이 10피짜리에 보면 이제 접시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접시가 또 2개로 더 들어오고, 그리고 밥그릇도 여기 2개가 더 있습니다. 밥그릇 2개. 그리고 국그릇도 2개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되고요. 국그릇, 밥그릇. 네, 접시 이렇게 돌릴게요. 네, 접시 2개. 그리고 면그릇이 있습니다. 면그릇 2개. 면그릇 2개. 그리고 샐러드 그릇. 뭐 샐러드 접시라는데요, 뭐 이렇게 조금 오복해서 국물이 있는 것들 샐러드에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이 되고 가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3인 가족 쓰기에는 완벽하죠. 뭐요 10피짜리가 56,000원이었나 이 정도였고, 요 S9 콤비 S9은 99,000원. 그러니까 두개다 합쳐서 한 16만 원 내에 상당해서 구입을 했는데, 품질 좋고 유명하고 AS 가능하고, 그리고 스탱 통삼중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 304 403을 쓰고 있는 아주 깨끗한 좋은 스테인리스 캠핑 그릇을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만족스럽게 구비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캠핑 장비를 결국은 이제 콤비 나인 S9하고 접시 세트 이렇게 두개 가방을 이렇게 두고 다닐 수 있어요. 뭐 한쪽 이 접시는 밑에 망사로 돼 있어서 뭐 쉽게 급하게 덜 말라도 좀 되는데, 얘는 뭐안돼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두개 두고 다니는 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접시는 네, 두 개를 이렇게 하고요. 밥그릇은 합칠게요. 국그릇도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국그릇과 밥그릇을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면그릇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 제일 큰 냄비에 작은 냄비를 넣고 요거를 이 안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 상태에서는 뚜껑을 넣겠습니다. 뚜껑 넣고 큰 뚜껑 닫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 다 모여놓겠죠? 요거를 큰 뚜껑을 닫고 접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원래 빠지니까 손잡이는 뺄게요. 손잡이 빼고 위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오, 한 몸이죠. 근데 아직 뭐 샐러드 그릇이 빠져 있죠. 샐러드 그릇까지 이렇게 올리면
완맥이 되는데 이게 닦일지 모르겠네요. 닫아야 할 텐데. 근데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 쏙 들어갑니다. 가방 닦이고 얘도 닫은 상태에서 짜잔! 다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세트. 이게 애초에 이걸 조금 키워가지고 이렇게 세트가 나왔으면 좋았을 걸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렇게 가방 하나 더안 들고 다녀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저희가 다른 용도, 제가 이제 숟가락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닦는 용도로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쓰면 돼 갖고 대신 코펠은 이렇게 하면은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조금 뚱뚱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휴대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조합을 해서 한 가방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정보를 찾다가 확인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벨락 제품을 구입하고 2, 3인용으로 조금 넉넉하게 아니면 4인용으로 딱 맞게 구입을 희망하신다면 콤비 S9 제품과 그리고 접시 그릇 세트 10피를 구입을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완벽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 실생활 캠핑장에서 한번 써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신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근한TV의 비내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